주사하니까 어때요? 좋아졌어요? 네, 많이 좋아져요. 다행이다. 인대 강화주사라서. 와,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네. UFC. 저거 유산소. 아, 저거 하루 몇 개씩 해요? 쓸 수가 없겠죠? 매번 다른데. 종합적 투기 선수들의 운동 강도는 거의 뭐 태밍에 준할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리도 연습해야 되고 팔도 해야 되고.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라운드 해야지, 타격해야지, 넘겨야지 할 게 정말 많아요. 달라. 어우, 주먹 봐라. 어? 태권도? 주짓수 힌트예요 지금? 아하. 힌트가 제일 약한 거 아닌가요? 제일 낮은 거. 이제 시작했어요. 나중에 저한테 좀 오세요. 격투기 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? 그치? 저요?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야 왕비요! 야 이리 와봐! 뭐 이거였으면 지금은 아이고 왕선생님 잘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 그렇죠. 약간 바뀌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이 상태에서 날려봐. 그렇지. 그렇지. 해주면 손 놓고 골 봐. 그렇지, 그렇지. 처음 이게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누워서 힘을 쓰는 걸로 아예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아예 안 했었는데 사실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전히 맘 잡고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진짜. 눈빛이 달라. 오우. 야, 김동현 관장이랑. 제가 얼마 전에 김동현 선수랑 싸웠거든요. 네, 어때요? 정말 한 대도 때린 거. 우와. 아, 진짜요? 그 정도로 대단한데. 우와. 저렇게 툭툭 하는데. 아니, 저는 하여튼 예능에서 많이 나와가지고. 저도 재미있는 이미지가 네. 있어서. 그렇게 막 싸움을 잘 하시면 시간이 안 나는데. 대박이에요, 근데. 그런 거. 주먹 한 대 맞으면 그냥 날아가네요. 날아가네요. 달라. 인간 분위기죠, 진짜. 아이고야. 얼굴을 막 때리는데. 피곤하네. 아, 짜식! 이러는데. 아이고야. 이제 한 대 갑니다, 이제. 되게 안 아파 보이지만, 정말 아파. 아파, 아파요. 네.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랑 있어요. 긴장감이 두 배 정도? 근데 또 저렇게 때려주는 것도 격투기에서는 애정이 있으니까 때려주는 거예요. 네. 킥복싱이랑 달라가지고 MMA 좀 키우려 안 했으면 안 돼. 하이랑 원투는 키울 수 있는 거지만 여기랑 여기는 웬만해가지고 키우면 안 된다라. 이거 원래 테이크나 다른 거 셋업에 쓰면 돼. 너무 많이 써요. MMA에서는 그렇게 쓰면 상대도 타격감은 괜찮아. 그래프링 없는 사람이면은 딱 보긴 보고서 얘도 타격감이 없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도 상관없는데 딱 느낌이 MMA적인 느낌인 사람이면은 그렇게 오시면 안 돼. 자빠져, 진짜 머리를 써야 되는 운동이네요. 모든 운동이 모든 운동이 그렇더라고요.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.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계산이 딱 더 나와야 돼요.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. 수가 너무 많죠. 아, 네. 그래? 네. 저는 자신이 있어서 뭐 타격으로 좀 해가지고 난 여기 왔는데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네. MMA식 타격은 또 다르더라고요. 저희가 하는 타격이랑은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내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10년간에 했던 그 고집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. 처음 MMA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쉴 틈이 없다. 야, 진짜 와. 청소해야지, 네. 운동해야지, 체력 단련해야지. 와.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, 매일매일. 매미? 매미야. 누굽니까? 누구 매미가 돌아다니고. 네. 안녕하십니까. 다들 와라. 안녕하십니까. 별명이 매미셔가지고. 별명이 매미예요? 왜 매미예요? 네. 왜요? 그 시합할 때 매미처럼 붙어 있는 달에서. 아, 상대 선수한테? 네, 약간 재밌는 그 매미 별명이 있어요.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약간 고구마 냄새 나는데? 아, 네. 밥 해 먹어가지고. 원래 깔끔합니다, 원래. 야, 무슨 이제 식량이 같이 오신 거예요? 형들 도움 너무
야, 야채 되게 많네. 네, 저 혼자밖에 안 먹으니까 먹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. 잘 안 먹네, 너무 귀찮아서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저기 해놨는데 저기 야채 들어있습니다. 잘 안 먹지? 한 두 주 먹지. 오, 계란 뭐야 이거? 야, 삼가 애들 맨날 배고파 죽어. 제육볶음도 그대로 있어. 너 맨날 사 먹지? 어, 이거 가져왔습니다. 너 아웃백 같은 데 사 먹지 맨날. 얘도 옥탑에서 가져왔습니다. 너 지금 불쌍한 척 하고 있어. 난 지금 돈가스도 이것도 그대로 다 있네. 옥탑에 저희 다 먹었는데. 어떤 거 먹어라 이런 아드바이스도 많이 해줘요? 네. 이게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는 최초일 거야. 아마. 네. 최초로 숙소 제공. 먹을 거 네, 다 제공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. 야, 아우다야. 아우다야. 이게 뭐야 이거 바스켓? 네, 이거 바스켓 대웅이가 산 겁니다. 저거? 네. 이거 왜 조립하네? 이거 대웅이가 바로 부상해가지고 일단 놔뒀습니다. 혼자 하면 되지. 이런 거 만드는 거 너 안 좋아해? 아니, 나 대웅이 거라서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. 같이 사는 거니, 같이 거는 거니. 왜 이거 하냐. 김동윤 선수가 진짜 관장님 같아요. 성격이 네. 멋있어요. 네. 다 챙겨주고. 제단지 얼마였지? 제단지 이제 1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. 제단지 1년이나 됐어? 네. 오래됐네. 이 처음에 부산에서 진행 보셨을 때 어떠시게 생각하세요? 부산에 얘가 처음 왔을 때가 타격을 좀 오래 했다고. 아, 그래? 그래가지고 누구 왔다고 해서 스파링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기에 타격을 좀 오래 했었고 시합이나 이런 경험 좀 있는 애구나. 그런 잘하더라고요, 터프하게. 얼굴도 잘생기고 혼혈이고 뭐 이래가지고 기억이 나죠. 잘생겨서 잘생겼네. 그때 무슨 뭐 CF인가 방송 뭐 제의가 한번 와가지고 진짜요? 제가 연결해준다고 해줬어. 네. 그지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했는데 됐어, 그거 안 됐어? 그거 안 됐어. 안 됐어? 왜? 잘 되다가 중간에 그게 사라져가지고.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운동하다가 넌 군대 간 거였어? 예. 어느 순간 안 보이던데? 네. 제대하고 나서 지영이가 이제 서울에서 운동하고 싶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도 이제 강릉이고 뭐 아무래도 강릉이 이제 지방이고 부산도 지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운동 차편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고 또 뭐 가정 상황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강릉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울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같이 하게 된 거죠. 네. 벌써 오게 된 지가 한견 다 만들어졌네요. 네. 잘 못 자? 요즘 잘 못 합니다. 잘 못 자? 네. 밤에? 네. 왜 잠을 못 자? 나 유명하신 저기 철학관 아저씨 안 갔어? 아니, 그러니까 거기 뭘 보려? 아, 인생이 바뀐다니까.